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자, 미국은 아무래도 중동발,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, 일단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갈까요? 네.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0.71% 하락 마감했는데, 역시 약세 요인은 중동 리스크 부각이었습니다. 추가적인 약세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,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부진하면서 47점 몇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그 투자 심리도 위축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업종별로는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소재, 금융, IT가 되겠고요. 그리고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는데, 그래도 IT가 그 지수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수는 좀큰 폭, 요즘에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역시 그 이슈는 그 쿠두스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암살을 당했고,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살 작전은 그 앞으로의 그더큰 전쟁, 앞으로의 더큰 위협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. 그러면 그 금요일 그 정말 그 이슈가 계속 언급된 그런 것들만 보면 그 중동 관련된 이슈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분석하고 재분석하고 또 시나리오 분석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반등폭도 제한적이었는데 반등을 보이면 그 반등폭을 또 하락폭을 또그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막판에는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네. 자, 이게 지금 이제 그 중동 문제하고 관련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? 이게 정말 재밌는 게그 블룸버그, FT,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그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저는 봤습니다. 근데 그 언론사마다 그 입장이 정말 다르더라고요. 일단 블룸버그의 입장에서는 좀어 조금 그 지금 나타나 있는 이슈가 좀 오버리액션 라고 생각한다. 무력 충돌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? 그럼 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는 그랬었고, 하지만 FT는 그 영국 주관, 일본에서도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영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언론인데, FT에서는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보였습니다. 앞으로의 그 이란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고, 정말 지난 10년간 이란과의 그런 그 마찰에서 가장 고조된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, 그리고 금융시장은 또 특히 주식시장은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둬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게 아무튼 저기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네. 국제유가도 그냥 그것 때문에 팍 올라가고 금값도 네. 움직이고 일단 안전자산을 향해서 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네. 양상으로 보여지고요.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가 예상됩니다. 일단 IT 업종 관련해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그 재료들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CES도 있고,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. 잠정 실적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이번 주 일정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, 이번 주또 연준위원들의 그 발언들이 있습니다. 지난 금요일 날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중에서 이란 관련 그 언급을 한 메스터 그 총재도 있는데, 그분은 지난 석유 파동이 있었던 그 정도의 그 파급 영향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또 이번 주 미국과 그리스가 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정상회담을 갔는데, 이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세션 이후에
그 기자회견이 항상 이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관련돼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그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에 관련돼서 질문들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날 좀그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번 주말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그 말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수가 16.7만 명.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그런 고용자 수 증가 속도인데, 그래도 지난 3개월간 그 평균 고용자 수 증가 그 숫자가 한 15만에서 20만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무난하게 발표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CS 그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클그 IT 업종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이벤트가 있었지만, 지난주 금요일날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런 그 호재들이 조금 상쇄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레인지 장세가 예상되고, 그 레인지는 2150에서 2200이 정도 5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우리가 한 2, 3분 정도 시간이 좀더 남았어요. 네.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?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,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. 말씀해 드릴 건데, 네. 오늘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. 이 레포트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은 직접적인 교정 가능성은 낮습니다. 하지만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이런 마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중동학적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 현재 그 미국의 S&P 500그 선물을 따라가는 그 빅스 지수가 14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.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경제 지표에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 뭐 1월달, 2월달에 그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, 뭐한 2분기부터 이그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이렇게 영향을 줄, 뭐 예를 들어서 PMI 지표들이 더 부진할 수도 있고, 지금 그 1, 2분기에 그 글로벌 경기가 미중 무역 합의에 힘입어서 반등을 보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반등폭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. 그리고 또 국제유가, 뭐 안전자산 선호도, 국제유가는 이제 그 60달러 그를 상회했고, 그리고 이제 그 레인지가 좀 상향 조정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. 그리고 금도 어느 정도 이제 작년 말 금은 그 차익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,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은 그어좀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기관 투자자들은 금을 사면 좀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금에 대한 그 하단 레인지도 좀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저희 1월에 지금 FOMC가 있죠. 네. 1월 말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? 예, 그 한번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통화 정책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. 지금 그 네.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, 그리고 또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봐야 될 네. 것 같은데, 언제쯤으로 돼 있나요? 1월 29일날 FOMC가 있고요. 그날, 일단 FOMC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, 이번 주와 그 FOMC 사이에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일단 다보스 포럼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, 이번에 트럼프도 간다는 거죠? 예, 그리고 예.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, 그것도 있고, 그리고 15일에. 1월 중순부터 그 미국의 그 어닝 시즌이 다시 시작됩니다.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, 어닝 리세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작년 그 1분기부터 그 1분기, 2분기, 3분기까지 어닝 리세션이 이어졌는데, 그 4분기, 이번에 발표되는 그
실적들도 영업이익이 YOY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